아, 이번에는 좀 특이한 카운터를 소개하겠는데요. 링 카운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쉬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한 카운터예요. 지금 카운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카운터는요. 일식 증가하거나 일식 감소하는 것만 카운터가 아니고 어떠한 패턴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카운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출력이 반복이 되면 돼요. 일정하게. 그래서 여기선 지금 어떤 패턴을 반복시킬 거냐면은 1이 한 번씩 나타나는 겁니다. 1000, 1011, 0010, 그다음에 0001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죠. 그 보면 1이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한 가지씩 이동하고 1이 오른쪽 끝까지 오면은 다시 왼쪽 끝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을 가지고 만들고 이걸 이제 카운터다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쉬프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링 카운터를 만들 때는 쉬프트 레지스터의 마지막 그 출력 값을 시리얼 인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바로 구현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리셋을 했을 때 0이 되면 안 되죠. 0000이 되면은 쉬프트를 해서 1을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타트 신호가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클리어를 시켜주는데 한 자리 맨 하나는 그 카운터를 구성하는 플립플랍 중에 한 개만은 프리셋을 해줘야 돼요. 프리셋. 그러니까 프리셋을 한 쪽은 1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Q0가 맨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Q0를 프리셋을 시켜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Shift를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로테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N비트 Shift 레지스터를 가지고 N개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4빗 카운터면은 네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또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2빗 카운터를 쓰고요. 그러면 00에서 이제 01, 10, 11 이제 네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 나타날 때 이걸 가지고 2대4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져 가지고 이 디코더 출력을 갖고 링 카운터다 이렇게 말해도 뭐 무난합니다. 이렇게 쉬프트 레지스터를 써서 구현할 수도 있고 이진 바이너리 카운터와 디코더를 이용해서 결합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링 카운터는 보면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죠. 면적에 비해서 플립플랍을 4개나 썼는데 n 가지의 패턴밖에 못 만. 4가지 n 비트를 써서 n 비트에서 n 가지 패턴밖에 못 만들어 내니까 좀 아쉬움이 있죠. 이진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n 비트를 써서 2의 n승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반해서 굉장히 지금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 존슨 카운터가 그 중간쯤 되는 해결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존슨 카운터는 n비트를 가지고 2의 n개의, 2 곱하기 n개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얘도 쉬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하는데 똑같은 쉬프트 레지스터 이용하니까 회로의 면적 사용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나타내는 패턴 수는 두 배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Q를 되먹임하는 대신에 Q바를 되먹임하고 있습니다. Q바를 D로 맨 마지막에 로테이트를 할 때, 예, 마지막에서 나가는 값의 반대 값을 입력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000으로서부터 얘는 출발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에는 0이 뒤집혀서 왼쪽에 1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값이 뒤집혀서 한게110 111 1111 다음에는 다시 이제 0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1이 0으로 1이 0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4개의 패턴 더하기 4개의 패턴 이렇게 해서 8개의 패턴이 지금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슨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이 존슨 카운터는 좋은 점이 두 가지입니다. 패턴의 개수가 2의 n개, 그러니까 두 배의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더 그냥 단순 링 카운터보다는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리셋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0000에서 출발하면 돼요. 아까 링 카운터는 10000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프리셋에 연결한다는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다 리셋을 시키거나 클리어를 시키면 된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 이진 카운터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D 플립플랍들을 이렇게 T 플립플랍으로 된걸 갖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T 플립플랍을 연결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 엔드 게이트 체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네이블이 있고 여기 엔드 게이트 체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엔드 게이트들이 자, 여기서 이네이블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엔드 게이트들 쫙 체인이 있어요. 요 엔드 게이트들 때문에 그 결국 이 카운터의 속도 제한이 일어나는 겁니다. D 플립플랍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다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가 또더 들어가죠. 그리고 패럴 로딩인 경우에는 이제 MUX도 더 추가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이 비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카운터의 그 출력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동시에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카운터의 주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회로로 구성된 이 경로를 고려해서 클락 주기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기도 길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4비트 카운터가 뭐 8비트 카운터보다 빠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슨 카운터를 쓰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쉬프트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쉬프트 레지스터는 비트 수를 아무리 많이 늘려도 동작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동시에 움직이고 중간에 부가되는 회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존슨 카운터는 8비트 카운터나 64비트 카운터나 1024비트 카운터나 똑같은 클락을 똑같은 맥시멈 클락을 써서 돌릴 수가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의 n승 대 2n이라는 엄청난 그 표현력의 차이는 있지만 속도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존슨 카운터가 좋은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질문이 있죠. 존슨 카운터가 이렇게 2n계의 패턴을 나타내는데 이걸 식별할 수 있느냐? 식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존슨 카운터가 있다고 할때 외부에다가 디코더를 달아야 되는데 그 디코더 때문에 비트 수가 늘어나면은 속도가 또 늘어날 속도가 이제 줄어들 거 아니냐? 딜레이가 늘어나가지고 비트 출력 비트가 많으면은 그 디코딩하는 회로도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슨 카운터에서는 이 2n계의 패턴을 구분하기 위해서 딱두 비트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4비트 카운터인 경우에 8가지 패턴이 가능하고 그 8가지 패턴을 구분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식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식을 불린식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Q0하고 Q3가 동시에 0인 거는 1번 패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Q0가 0이고, 1이고, Q0, 이제 Q0가 1이고, Q1이, 이거 잘못했네요. Q0가 0이고, Q3가 1이고, 그 다음에 Q0가 0이고, Q3가 0이고, Q0가 1이고, Q1이 1이고, 여기는 Q0가 1이고, Q2가 0이고, Q2가 0이고, Q3가 0이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두 개가 00인 거 어딜 봐도 없습니다. 이 10인 거 이거밖에 없어요. 1이고 0인 것도 3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두 개의 비트만 보면은, 아무리 비트 수가 많아져도 두 개의 비트만 보시면은 그 특정 패턴이 몇 번째 패턴인지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투인풋 게이트로 모든 패턴을 다 디텍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존슨 카운터의 비트 수가 지금 4비트인데요. 이게 100비트가 돼도
내부 이 존슨 카운터 자체가 동작하는 데 걸리는 딜레이, 그 다음에 이 결과 값을 디코딩 해가지고 몇 번째 지금 카운터 값이 도달했는지 알아내는데, 그 트윈풋 엔드 게이트 하나의 딜레이 이상의 필요 없다 하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가진 존슨 카운터, 실제 실전에서도 굉장히 고속의 어떤 카운터가 필요할 때쓸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걸 서머리하겠습니다. 쉬프트 레지스터를 배웠는데 아주 간단한 것부터 패럴렐 로드 기능이 있는 거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 카운터를 봤는데 T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죠. 플립플랍의 Q나 Q바의 출력을 다음번 자리에 클락으로 연결해가지고 썼는데, 이 비동기식 카운터는 좀, 이렇게 선호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동기식 카운터를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 동기식 카운터는 T 플립플랍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D 플립플랍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동기식 카운터들을, 우리가 이제 만듦으로써 카운터의 모든 출력들이 따로따로 안 바뀌고 한꺼번에 바뀌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카운터의 비트수가 막 늘어나면은 그 엔드 게이트가 커스케이딩 되는 그 패스 때문에 좀 느려지기는 한다고 했습니다. 느려지지만 어쨌든 동기를 클락과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문제까지도 그 비트수가 늘어난 데 따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제 존슨 카운터나 링 카운터 같이 쉬프트 레지스터만 가지고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듈로 N 카운터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했었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로드 신호를 쓸 수도 있고, 클리어 신호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셋 신호, 동기식 리셋 신호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어떤 조건일 때 클리어나 로드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